대패해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응. 내 캐릭터가 너무 멋있더라고. 그게 이유야. 좀 멋있더라고 오늘 되게. 컨셉이야. 아, 나? 그리고 멸망이는 그냥 내 예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예상이 뭐지? 그 예상이 궁금한데? 엄청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너무 장난이가 세상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비트 깔아줘. 비트 없이 하는 거. 이렇게 진행할 거야. 아 이거는 장인 먼저 해줘야 돼. 준비되면 내가 할게요. 하나, 둘, 내린다. 뒤에서 다시 쓸까? 할 수 있어.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요. 제가 박물관에 있나 봐요. 왜냐면 당신은 예술 작품. 세다. 잘생긴 거 아는데 바빠서. 입장료가 좀 비쌀 거야. 소스라 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기를. 서인국은 카멜레온이에요. 밥은 다양한 역할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니크하게 소화하는지 놀라워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 불러요.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는 오직 너와 나 둘뿐. 이상할 걸 내 앞에 서면. Don't worry, baby.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한 매력일 수 있나요? 재능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빠는 외계인인 게 분명해요. 왜냐면 제 마음을 뺏어갔어요. 안 들려줄 거예요. 뭐야 언니는 너무 귀여워. 여기가 신도림이잖아요? 근데 방금 누님한테 야 여기 상암이냐? 저는 요리를 썩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무슨 촬영을 드라마 촬영 중에 제가 뭘 이렇게 써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엄청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거라서 요리를 좀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오빠라도 들었던 이유는 어? 어 왜요? 왜? 왜 이렇게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무슨 촬영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창 그거에 꽂힐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왕창 이렇게 하셨다 그랬었잖아요. 20살 초반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살 초반에 얘기를? 아니고 얼마 전에 쉬는 날에 하루 있고 그다음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다 어제 있었나?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이게 막
마음에 들어서 색깔별로 샀다. 뭐 어떤 걸 어떻게 샀다. 이분 아니요, 25,000원짜리 하얀색 검은색 기본. 네, 저는 약간 쇼핑몰을 좀 네. 사실 이게 오빠뿐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나는데 저도 많이 나는데 그래도 웃음을 더 많이 못 참는 사람. 아니 저 웃음 잘 참거든요. 근데 이 멸망 캐릭터 하는 제 스스로가 웃음 진짜 많잖아요. 나 웃음 많지. 잘 참는 줄 알았어. 못 참아요. 오빠는 그림을 잘 그려서 잘 할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다 만약에 완성 못하면 완성 못하는 걸로 올라가요? 잠시만, 그럼 지금 이거 뜨거워. 말 걸지 마세요.